지난번에 유치부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선생님이 간식을 먹기 전에 이제 아이들에게 그 어린 아이들 학교 가기 전에 그 꼬맹이들한테 선생님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손을 꼭 잡고 두 눈 꼭 감고 기도하고 그리고 간식을 먹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다 같이 눈을 감으세요. 이러고는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아이가 선생님! 그래서 그리고는 선생님! 민수가 눈을 안 감았어요. 자,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이뻐요, 그죠? 그래서 이 이쁜 아이들은, 천진난만한 아이들은 선생님이 눈 감으라고 하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눈을 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선생님이 눈을 감으라고 했는데 눈을 감지 않는 이 아이는 너무 잘못한 거예요. 아이들이 생각할 때. 그런데 선생님이 물어보았어요. 그 큰 소리 친 아이에게. 그런데 너는 어떻게 그 아이가 눈을 안 감은 것을 아니? 그랬더니 이 큰 소리로 말한 아이가 대답하기를, 제가요, 누가 눈을 감는지 안 감는지 제가 눈을 크게 뜨고 봤어요. 선생님 하시는 말, 야, 그럼 너도 눈 뜨고 있었구나. 자, 이것은 아이들의 일화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이야기는 우리 사람들의, 어른들의 습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41절로 4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자, 41절에 보시면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눈에 뭐가 있습니까? 들보가 있는데 우리는 누구 무엇을 먼저 본다는 거죠? 상대방의 눈에 있는 그 조그만 티를 본다는 거죠. 예. 우리가요, 얼마나 대단한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은요, 아주 형사처럼 잘 찾아내요. 그것이 우리 세상 사람들의 제약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어린 아이들이 기도는 하지만 눈을 안 감고 기도한 아이가 잘못했을까요? 아예 기도도 안 하고 눈 뜨고 감독한 아이가 잘못했을까요? 그렇죠. 그 기도했잖아요. 단지 눈만 안 감았지, 그죠? 근데 이 아이는 선생님이 기도하라 했는데 선생님 말씀을 원천적으로 무시했잖아요. 아예 기도도 안 하고 본인이 뭐나 되는 것처럼 아이들을, 내가 아이들을 감독해야지. 누가 준 권한도 아닌데. 자, 그래서 이 아이는 자, 자기의 들보가 봤습니까? 남의 눈에 티를 봤습니까? 예, 그런데 이 아이가 남의 눈에 티를 보면서 너 왜 눈 뜨고 하니? 이것을 지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 좀 우쭐해지죠? 그죠? 내가 무슨 뭐 이렇게 아이를 다스리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좀 우쭐하고 자기 얼굴이 좀 드러나는 것 같은 이런 이제 영웅 심리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를 않고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자신을 성찰하는 것은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다른 상대방을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죄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은 상상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이미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상대방의 허물만 보이는 그런 사람이 우리 세상에서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죄인 된 모습인데 예수를 믿고
재산 받은 우리에게도 아직은 그런 모습이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상대방에게 엄격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듣는 성경 말씀이 많아질수록 믿음이 좋다고 여기는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목사님을 비롯한 다른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지만 정작 자신의 허물은 돌아보기를 원치 않는 현대 성도를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목회자들은 이미 자신이 완전한 거룩함에 이른 것처럼 착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게을리하며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아내 성도들의 허물을 가지고 그것을 가르치기를 즐겨하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은 상대방의 티에 있습니까? 내 눈에 들보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일을 했죠. 한 20년간. 그래서 거기에서 두 아내를 얻고 11 아들을 얻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세겜이란 비옥한 땅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세겜의 추장의 아들이 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해서 욕을 보였습니다. 이것을 안 이 야곱의 아들들은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모욕을 느끼고 수치를 당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세겜의 추장의 아들이 디나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집에 와서 부탁하기를 내가 디나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디나를 나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는데요. 이 야곱의 아들들은 이제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아서 그 모욕감과 그것을 수치를 풀 수가 없어서 아주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 그럼 디나를 데려가는데 조건이 있다. 너희들 세겜에 있는 모든 성읍의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라. 그리하면 네, 우리가 디나를 너희에게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로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남자의 성계 표피를 벗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했어요. 이제 디나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할례를 얻고 할례를 하고 어그적거리면서 꼼짝하지 못해서 온 남자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시몬과 레위와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성읍을 침략을 해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곳에 여자와 자녀와 재물을 양과 소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노략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안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서 좀 야단을 쳤죠. 그랬더니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은 일입니까? 그가 우리 디나를 창녀같이 대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많은 살육을 했다는 거죠. 합당합니까? 창녀같이 대우했다고 그 많은 모든 성읍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살육하고 노략질하는 거 합당합니까? 아니죠. 자, 이런 경우에서는 아버지한테 꾸지람을 들으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그 많은 사람을 죽인 게 잘한 일입니까?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들은 그 상대방의 티는 보고 한 가지 그 사건의 발단이 된 그 사건에 물론 잘못했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죽여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의 허물을 자기의 과오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눈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다른 형제의 티를 지적하면서 그것을 왜 빼지 않느냐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42절에 보시면은 예,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하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부릅니까? 외식하는 자요 라고 부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여 하는 건 칭찬이에요. 책망이에요. 책망인데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를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바리새인을 외식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하면서 굉장히 저주까지 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참 싫어하는데요. 이렇게 남의 눈에 티를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 안 받겠죠? 안 받을 수 있죠? 예. 자, 그러면은 이 외식하는 자는 뭘까요? 겉으로 꾸미는 자잖아요. 속하고 다르게 겉이 다른 거죠. 예,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무슨 목적으로 겉으로 꾸밀까요? 이것은 자신을 그럴듯하게 빛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행동을 겉으로 포장하는 사람입니다. 외식하는 자는 자기가 잘나 보여야 돼요. 본인이 그럴듯하게 보여야 돼요. 본인이 부족하거나 허술하거나 자기는 못나 보이는 것은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얼굴을 세우기 위하여 그 행동을 만들고 포장해 나가는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인데요. 다시 말해서 외식하는 자는 누구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자기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닌 거죠. 내 성도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내 얼굴이 조금 먹칠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기쁘시면 내가 좀 욕을 먹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못난 사람이다, 머저리 같다, 비난을 받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멋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를 진실한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식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은 관심이 없어요. 누구의 영광에 관심이 있다고? 나의 영광. 그러면은 이 외식하는 자는 자 하나님과 주님과 가까울까요?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을까요?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마음까지도 멀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자신의 들보가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보이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우리 예수님은 책망을 했는데요. 자 우리는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잖아요. 그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는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명할 때 성령께서 조명할 때 내 안에 있는 허물이 안 보일까요? 보일까요?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면 이상하죠. 보이죠. 내 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예. 그것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남의 눈에 조그만 그 티 보지 마시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42절 말씀에 빼라고 합니다. 자, 내 눈에 어떤 들보가 있는지 빼기 위해서는 첫째 발견해야 되겠죠? 발견하려면 자신을 성찰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그것을 머리에 놓고 지식으로 쌓아서 많이 알고 있는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대요. 저 사람 이 말씀 따라 안 살잖아. 목사님은 왜 저러지? 저 집사님은 왜 저래? 교구장 왜 저래? 내가 알고 있는 이 성경 말씀으로 남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눈에 뭘 빼라고요? 들보를 빼라고 합니다. 들보를 빼기 위해서는 들보가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자, 알기 위해서는 자신을 성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24시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빼야 할 들보가 뭐가 있는지 늘 돌아보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늘 묵상하고 내 가슴에 모시고 늘 그것을 받들어 섬기면서 내가 이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뭐가 있는가 자신을 살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게 SNS가 발달하고 핸드폰에 여러 가지 앱이 많이 깔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핸드폰에 있는 동영상을 통한 설교를 듣기를 참 좋아합니다. 물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조심할 것은 그 앱을 통해서 동영상을 나오는 그 설교는 이단의 설교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게 이단인지 어떤 게 성통인지 여러분들 잘 분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감히 말씀드리기를 그래서 좀 그런 예, 설교 동영상을 보는 것을 좀 자제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 주보에 보시면은 성경 말씀 암송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바쁘잖아요. 너무너무 바쁜 그 정말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일을 해야 되고 바쁘게 돌아치는 그 생활에서 그 수많은 설교를 그냥 머리에 그냥 번개처럼 지나가게 휘탁휘탁휘탁 지나가게 이렇게 듣지 마시고 자, 오늘 주일날 들은 설교를 가지고 마음에 새기시고 주부에 있는 성경 말씀을 암송하세요. 성경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돌아보면서 암송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질까요? 주님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말씀과 적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자신을 돌아보세요. 오늘 문제는 들보가 있습니까? 이런 문제인데 나한테 어떤 들보가 있는지 내가 남의 눈에 티를 보는지 들보를 보지 못하는지 자신을 돌아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너무 성경 지식을 머리로만 알지 마시고 그것을 내 가슴에 품고 내 심령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에는 이 성경 두루마기를 먹어라 해요. 자, 먹으면 이 모든 종이가 온 뼈와 살과 세포에 다 퍼지잖아요. 그것은 이 성경 말씀과 내가 일체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머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내 모든 온몸 속에 하나가 되어서 이 성경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가를 늘 살피라는 것이죠. 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의 결점을 먼저 발견하고 고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를 다니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 내가 이런 영향을 끼치고 싶습니다. 내가 이런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런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막 감동할 수가 있습니다. 남다른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 들보가 보이느냐? 그것을 먼저 뺀 후에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주어라. 우리가 나 자신을 날마다 말씀에 비춰 성찰하면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주님,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주님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내 속에서 은혜가 넘쳐나면은요,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티를 가지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저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내가 가서 좀 도와줘야지.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야지. 그러면서 힘들죠? 어렵죠?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이렇게 따뜻하게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죄하듯이 심판하듯이 가르치듯이 지적하고 칼같이 이렇게 찌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나누기를 다가갈 수 있는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발견하는데 그치지 마시고 빼라고 하십니다. 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순종하여서 주님의 열매가 맺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서로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씀 따라 하면은 제가 제 눈에 들보를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제 목회를 하면서 고민이 된 것은 자, 목회하는 자는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는 죄 많은 사람이잖아요. 이것을 나누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흠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좋을까요? 흠을 인정하는 사람이, 발견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을까요? 발견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주 거룩한 온전함에 이른 사람이 거룩할까요?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향하여 나아가야 돼요.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 같은 피조물이잖아요. 온전한 자가 없는데 말로서 온전한 자도 없고 행동으로서 온전한 자도 없는데 이런 목회자의 자리는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고민하며 함께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안내를 하는 앞장서 있는 자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이죠. 예. 그러므로 우리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일상생활을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자주 종종 이제 관찰하는데 제 눈에 들보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우리 장로님 늘 같이 살잖아요. 37년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우리 장로님하고 가치관은 비슷한데 성격이 아주 반대예요. 이제 우리 장로님은 집안의 잔잔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난번에 이제 휴일날 아침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말 한 순간도 안 쉬고 일을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37년 결혼 생활 중에 이렇게 오랫동안 쉬지 않고 집안일을 한 적은 처음이다. 그 정도로 집안일을 못해요. 왜냐면은 이게 못을 박으려고 망치를 쥐고 지면은 손을 박아요. 그리고 뭔가를 도와준다고 옆에 오면은요, 왜 갑자기 유리병이 깨져요?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고 차라리 그 산산조각난 유리를 치워야 되는 그 짐까지 주니까 옆에 오면 좀 겁이 나죠. 그리고 뭘 좀 도와준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하는 게 몇 시간 걸려요.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몇 분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이제 흉을 봤어요. 아유, 우리 장로님은 집안에도 집안일에 도움이 안 돼. 그리고 늘 이제 흉을 보고 못마땅하게 지적을 하고 제가 이제 그랬는데요. 어느 날 아침에 제가 주방에 있었어요. 근데 저는 주방에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어떤 일을 좋아하냐면은 뭐 예, 피아노도 혼자 옮길 수 있고 옷장을 밤에도 갑자기 저 옷장 옮겨야 되겠다 하면 혼자 그거 다 옮길 수 있어요. 옷 드러내놓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꽤만 쓰면 되잖아요. 그런 일은 아주 재밌어요. 그런데 주방에서 뭔가를 한다고 있으면 갑자기 지루해지기 시작해서 제가 그걸 잘 못해요. 그런데 이제 뭔가를 올려놨는데 제가 깜빡했나 봐요. 장로님 새벽기도 갔다 와서 어쩌겠어요. 냄비가 탔으니까. 온 집안에 화재가 난 것처럼 연기가 무릉무릉 나고 타요. 그래도 우리 장로님 뭐라 하냐면은 어, 또 태웠네? 그러고 웃고 말아요. 마음이 좋은 거죠. 저는 그냥 내가 한 거는 당연, 어, 그럴 수도 있지. 그 장로님 하나 유리 깨면 그걸 가지고 그냥 몇 년을 깼다고 도움이 안 된다고 제가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다른 사람의 조그만 티끌은 제가 지적을 하면서 내 들보는 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옆에서 그 아무것도 못하는 분을 내가 옆에서 이렇게 살갑게 거두어주는 거 없죠. 하나도 집안일 하는 것도 없으면서 예, 우리 장로님 못 박는다고 그렇게 제가 흉을 봤으니까 제 눈에 들 분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제 안 그러기로 했더니 자기 들보가 보이는 사람, 딴 사람의 티가 보여요? 뭐 그 문제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편하고 좋은 것을 예,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돌아보는 데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늘 들으면서 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는 것을 즐거워할까요? 왜 그럴까요? 자, 43절로 4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못된 열매는 나무가 나쁜 거죠. 좋은 열매는 나무가 좋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의 입술의 열매는 어디에 있다는 거죠?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선한 사람이라고 나오고 악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 선하다는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이십니다. 그러므로 예 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은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열매가 나오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쫓아가며 세상의 욕망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에서 세상에 욕망된 악한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왜 다른 사람의 티끌을 지적하는 악한 행동이 악한 말을 우리가 하게 될까요? 로마서 7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그러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 이 마음에 나의 지체에 두 가지 법이 있다고 합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의 마음이 있지만 나는 악을 행하게 된다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는 마음이 두 가지가 충돌된다고 했습니다. 왜 두 가지가 충돌할까요? 갈등을 빚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 마음에 악한 것만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악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에 악한 것밖에 쌓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악과 선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충돌하잖아요. 여러분들 경험하시죠? 늘 경험하시죠? 그래서 이것이 늘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악의 열매가 드러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악을 안 행할 수가 있을까요? 악을 행하는 우리를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악을 전혀 행하지 않는 무음한 사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악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알게 해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내가 내 눈에 들보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내 눈에 들보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내 눈에 들보를 발견하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반성하시고 주님 내 안에 들보가 뭐가 있습니까? 고백하시고 회개하시며 그것을 빼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죄를 전혀 짓지를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을 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 앞에 들고 나와서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돌이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이 자기 몸을 쳐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우리는 신앙을 하면은 똑바로 정직해라, 사랑해라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늘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정직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는 예, 사랑이라는 그 열매는 어디에서 옵니까?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죠. 그러므로 모든 행동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까 마음 안에 선이 있는 자는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이요 마음 안에 악이 있는 자는 악한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잠언 4장 23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예, 겉으로 사람 보기에 봉사 잘하고 사람 보기에 찬양 잘하고 기도 소리 높여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주님 생각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그 사람 건드리면 누구의 열매만 나오는 거죠? 주님의 열매로 풍성하게 나오게 되는 것인데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티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들보를 먼저 발견하고 그것을 빼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지적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오늘 누구라고 하죠? 어리석은 자라고, 외식하는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혹 외식하는 모양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내어놓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정리하면은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행동만 초점 맞춰서 평가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내 마음이 누구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 암송 일주일 동안 하시면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집중이 되어집니다. 그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의 들보를 발견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고치는 역사가 있어진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